감사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884년 9월 20일 알렌이 입국하고 한국 선교가 시작됐기 때문에 이제 올해로 한국 선교가 122년을 이제 맞았습니다. 그래서 한국 선교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의 이렇게 놀라운 성장을 이룩하게 됐는데 이거는 물론 하나님의 귀한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 복음에 헌신을 했던 초기에 많은 선교사들, 그들이 너무 귀한 역할을 이 땅의 부흥을 위해서 또 성장을 위해서 참 큰 역할을 감당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한국교회가 이제 엄청난 감소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884년에 복음이 시작해서 거의 100년이 되는 1988년까지는 한국교회가 이 급성장을 쭉 이렇게 왔어요. 그러다가 1988년부터 1992년까지 일종의 완만한 성장, 정체를 하다가 1992년부터 현재까지는 한국교회가 침체를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이 침체를 달리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은 1992년부터 피부로 느껴지기 시작했는데 최근에 통계청의 발표가 14만 4천 명이 이 기독교 인구가 감소됐다라고 하는 이 통계를 통해서 그동안 일선에서 피부로 느껴지고 있었던 것들이 확인됐다고 하는 면에서 상당히 이 14만 4천 명의 이 감소는 우리들에게 주는 의미가 큽니다. 그런데 저는 이 14만 4천 명이 줄어들었다고 하는 이 숫자보다도 더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14만 4천 명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 숫자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1만 2천 명씩 이 구원받은 사람들을 12지파로 해가지고 숫자 합계 나온 게 14만 4천 명이에요. 그런데 이 14만 4천 명이 딱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가 뭘까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하면서 제가 생각해 볼 때 한국교회에 주는 아주 깊은 의미가 있다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이 구원받은 숫자의 이 14만 4천 명이 줄어들었다고 하는 말은 앞으로 한국교회가 각성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이 교회가 줄어들게 되고 결국에는 서구처럼 되지 않으리라고 하는 보장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볼 때 최근에 이 통계청의 이 발표는 한국교회를 향한 일종의 경고라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이제 한국교회가 침체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은 자각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저는 이미 1992년 이후에 한국교회가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 것을 네 가지 측면에서 제가 피부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신학생들이 줄어든 것입니다. 이 목회자가 되겠다고 하는 이 사람들이 부흥이 하게 되면 목회자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신학교를 지원합니다. 그런데 1992년 이후에는 목회자가 되겠다고 하는 이 신학교 지원자가 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오늘날 뭐 구체적인 예를 뭐 들 수는 없습니다만 대전이나 이런 지역의 이 신학교들은 인원수를 채우기가 급급합니다. 그래서 TO의 반만 채워도 신학대학원의 숫자 반만 채워도 참 성공한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통합이나 합동교단은 교단 신학교이기 때문에 이 소위 신학생을 충원하는 데 있어서는 별 어려움이 없지만 최근에 들어서는 이 숫자가 점점 더 줄어들고 있는 현상이 심지어 저희 학교에서도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학력 저하 현상들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소위 신학생들이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한국교회가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 아주 중요한 사인인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외국 유학생들이 신학으로 유학하는 유학생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1990년대 초만 해도 그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나 켈빈 신학교나 풀러 신학교나 트리니티 신학교나 소위 메이저 신학교의 이 신학생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최근에는 그 유학생들의 숫자가 3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신학으로 이 유학을 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줄어들었다고 하는 것은 물론 IMF 영향도 그때 있었지만 경기가 회복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지금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한국교회 역동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으로 저는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 또 하나는 우리가 선교사의 숫자인데 지금 세계에서 두 번째로 한국의 선교사들이 소위 숫자적으로 많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어느 정도까지 이 선교사 숫자가 계속 증가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들의 이 지원자가 계속해서 늘어나려고 한다면 신학생들 가운데 선교를 지망하고 선교를 꿈꾸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오늘날 신학계 이 현장 속에서는 이 선교를 지망하는 이 숫자 자원들이 엄청나게 고갈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하나가 낙도선교회인데 이 총신의 낙도선교회는 학교에서 시작돼가지고 뭐 대학이나 전국으로 소위 확산된 대표적인 소위 선교 서클이에요. 그런데 이 낙도선교가 지금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순수하게 그냥 그 낙도 선교에 조인해서 컨퍼런스에 참여한 사람들이 뭐 30명도 되지 않는다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전해 들었어요. 그러니까 소위 현재까지는 선교사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지만 어느 선까지는 이 소위 선교 자원이 고갈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선교사의 숫자가 증가되리라고 하는 이 보장은 우리가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우리가 먼저 신학생이 줄어들고 있죠. 신학을 가지고 유학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죠. 선교 자원이 지금 엄청나게 고갈되고 있죠. 물론 외적으로 한국교회가 지금 성장을 중단하고 있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질적으로 한국교회가 계속해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은 또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전반적으로 볼 때 한국교회가 지금 침체를 달리고 있고 위기를 만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더 놀라운 사실은 이런 것들을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게 한국교회 풍토입니다. 목회자들은 우리 교회만 줄어드는 게 아니라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야. 뭐 그래도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보다 나라고 위로를 하고 있고 교인들도 이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거에 대해서 그래도 우리 교회는 이 정도면 감사해 라고 하는 소위 교회가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영향력이 감소되고 있고 이 사회와 민족으로부터 지금 이 질타를 당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피부로 깊이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지 못하고 하는 이 부분이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정말 한국교회가 이 위기를 만나고 있는 이와 같은 상황에 정말 가장 필요한 게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역시 우리가 부분적으로 인간의 노력을 통한 개혁도 필요하지만 위로부터 내려오시는 이 주권적인 성령의 역사, 이 놀라운 부흥의 은혜, 이런 것들이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흥이 일어날 때마다 개인의 각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회 각성으로 이어졌어요. 그래서 이 개인의 이 영적인 각성이 이 사회 각성으로 이어짐으로써 교회가 자연스럽게 사회와 민족을 선도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것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 부흥이 일어날 때마다 이 개인이 각성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그리고 삶의 이 변화가 따르게 되고 이와 같은 이 개인의 각성이 사회 각성으로 이어짐으로써 교회는 자연스럽게 사회와 민족을 선도하는 이런 것들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이것을 평양대북운동 연구를 통해서 제가 확인을 했고 이 평양대북운동 연구를 하고 나니까 그렇다면 평양대북운동이 일어나기까지 세계부흥운동은 어떻게 흘러왔는지 세계부흥운동과 한국교회 부흥운동의 관계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제게는 깊은 관심사로 떠오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나던 에드워즈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인간이 타락한 때부터 오늘날까지 효과적인 구속사역은 하나님의 성령의 특별한 교통을 통해서 수행되어 왔다. 이 성령의 특별한 교통은 부흥운동 때에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놀라운 이 교통의 역사 이런 것들이 부흥운동 때에 활발하게 진행된 거예요. 오늘날도
이 목사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는 현상들이 난 있다고 믿습니다. 실제로 내가 목도하고 있고, 그러나 부흥운동이 일어날 때는 그 공동체적으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하기 때문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와 같은 은혜를 힘입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흥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외형적으로 성장하고, 그리고 또 교세가 증가하고, 뭐 교회가 크게 뭐 지어지고, 이런 것들이 참된 부흥이 아니라 성경과 기독교의 역사에서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이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외형적인 성장이 아니라 실제로 성령의 비상한 역사를 통해서 개인이 변화를 받고, 이 개인의 변화를 통해서 사회와 문화 변혁의 역사가 나타나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결국은 이 사회와 민족을 선도하는 이런 자연스러운 이 교회의 이 리더십이 회복되어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잘 아는 이 한국의 이 현상을 볼 때 정말 우리가 위기를 만나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치적으로 볼 때, 또 경제적으로 볼 때, 그리고 또 이 종교적으로 볼 때 정말 우리가 큰 위기를 만나고 있다고 여겨지고요. 저는 최근에 한반도를 둘러싼 이 관계들, 이 한반도를 둘러싼 이 국제관계, 육자회담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실 100년 전에 일어났던 현상과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 100년 전에 러시아가 계속 남아 정책을 쓰고 있었죠. 청나라는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했죠. 그리고 일본은 아시아의 발판 기지로 한국을 계속 노리고 있었죠. 그리고 미국은 대륙에 대한 발판 기지로 한국을 포기하고 있지 않았죠. 결국은 한반도를 둘러싼 이 강대국들의 침략이, 결국은 침략 야욕이 계속되기 시작하면서 그 당시에 미국의 외교관이었던 파스터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시 한반도는 강대국들이 노리고 있었던 나봇의 포도원이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침을 질질 흘리면서도 갖고 싶은 그 땅, 이게 한반도가 지정학적으로, 지리학적으로 정말 너무 전략적으로 좋은 위치에 있는 것만은 분명한 것입니다. 이 한반도를 둘러싼 소위 러시아와 중국과 일본과 미국의 이와 같은 이 강대국들의 이 한반도를 둘러싼 이 욕심들이 오늘날 100년이 지난 다음 소위 남한과 북한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육자회담이지 그 당시의 현상과 너무너무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소위 한국이 이 뭐 경제 문제가 어렵다, 정치적인 문제가 어렵다, 이와 같은 문제가 어렵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지만, 정작 저를 두렵게 만드는 것은 앞으로 한반도를 둘러싸고 전개될 이 국제관계가 얼마나 첨예하고 많은 사람들이 위협하는 방향으로 흐르지 않을까 하는 이 두려움이 저를 감싸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우리가 종교적으로 참 이 위기를 만나고 있는 이때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겠느냐? 미국이 한참 위기를 만나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쩌면 미국이 만났던 이와 같은 2차 대전 이후의 그 현상이 한국의 이 현상을 그대로 대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한 글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오늘날의 미국은 환락과 쾌락, 그리고 방종과 무질서의 타락금류에 휩쓸리고 있다. 미성년자들의 범죄는 그 수를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급증하고 있으며, 마약 범죄는 줄어들기는커녕 날로 늘어가면서 어린 희생자들을 요구하고 있다. 로마 제국 말기에 나타났던 것과 똑같은 징후들이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감지되고 있다. 이러한 와중에서 우리는 이 나라가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 저는 이 미국에서 2차 대전 이후에 소위 미국의 현상을 보면서 안타깝게 부르짖으면서 이 글을 썼던 이 글이 오늘날 우리들의 이 현실을 그대로 대변해주고 있는 것으로 그대로 제가 느꼈어요. 그러니까 소위 시대상을, 영적인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 땅의 부흥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시대를 읽을 수가 있고, 이 시대를 읽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깝게 이 땅의 부흥을 사모하는 이런 움직임들이 계속해서 기독교 역사 속에 이어져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흥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사실 저도 원래부터 이렇게 부흥을 꿈꾸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의 위기를
신학교 현장에서 보고 목회자들을 만나면서 보고 설교를 하면서 이 현장을 막 보고 그러면서 어디 하나 대안이 없는 이 상황을 보면서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분은 위로부터 내려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 앞에 어느새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안타깝게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 이것은 저는 긍정적인 사인이라고 생각하고 저만 안타깝게 기도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제 주변에 기도하는 교수들을 많이 도왔고 또 정말 이 땅에 부흥을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이 젊은이들을 하나님이 많이 두셨어요. 때문에 저는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고 짠하는 에드워드가 얘기한 것처럼 부흥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물이다. 그러나 아무 곳에나 임하는 것이 아니라 사모하는 곳에 임했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부흥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리라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자정 능력을 상실한 이 시대에 우리가 부흥을 사모해야 되는 이 구체적인 증거들, 그거는 한국교회가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9세기 말 우리 조선의 역사는 한마디로 비운의 역사였습니다. 1876년에 소위 강화도 조약이 강제로 체결된 다음에 일본의 침략 야욕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1884년 12월 4일에 갑신정변이 일어났고 그로부터 정확히 10년 후 1894년에 청일전쟁이 일어났고 1년 후에 1895년에 명성황후가 시해 사건을 벌어졌고 그리고 1904년에 러일 전쟁이 일어나고 1905년에 을사 조약이 체결되고 2년 후였던 1907년에 고종이 강제적으로 퇴위를 당하고 1910년에 우리가 그 치욕적인 한일 합방이 강제적으로 체결되지 않았습니까? 이 1895년부터 1915년까지 1910년까지 이 15년 동안은 정말 한반도의 이 5천년의 역사 속에서 반만년의 역사 속에서 그렇게 암울한 시대를 걸었던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암울한 시대에 영적인 각성운동, 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1903년에 원산부흥운동이 일어나고 1907년에 평양대부흥운동이 일어나고 1909년에 백만인 구령운동이 일어났어요. 이렇게 세 번의 부흥운동이 일어나면서 소위 평양이라고 하는 이 도시는 기생과 환락의 도시였는데 기생과 환락의 도시 이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불과 15년 만에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주신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그 도시, 타락의 가도를 달리고 있는 그 도시. 그래서 평양 기생이라고 하면 한국에서 내노라 하는 기생들이 운집한 이 평양에 15년 만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기 시작하니까 그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바뀐 거예요. 이런 면에서 볼 때 이 부흥이라고 하는 것, 이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소위 상상을 초월해서 문화를 바꾸고 사회를 바꾸고 이 위대한 변혁의 역사를 바꾸는 위대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1903년부터 진행된 1907년까지 그 절정에 달했던 한국교회 부흥운동이 없었다면 저는 확신하건대 한국교회 한국민족이 일제 36년을 견딜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부흥이 없었다면 다시 이 땅에 평양 대부흥운동과 같은 부흥이 있게 달라고 기도하는 이 기도의 소리도 없었을 거예요. 어쩌면 일본처럼 기독교가 힘없이 그냥 무너져 내리는 그와 같은 현상이 도래했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 땅에 우리가 위기를 보면서 그와 같은 모델을 주신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다시 부흥을 사모하게 되고 또 기도해야 될 또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이 부흥이 일어난 곳마다 엄청난 변혁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제가 지난 1월부터 2월 달 사이에 독일하고 소위 영국 쪽에 런던,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웨일즈 이쪽 전역을 쭉 제가 다녀오면서 쭉 그 이 부흥이 일어났던 이 현장들을 쭉 보았습니다. 이 역사의 이 현장들을 보면서 소위 부흥이 한참 일어났을 때 얼마나 위대한 개혁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변혁의 역사가 나타났는지 이런 것들을 쭉 자료를 제가 쭉 섭렵해오고 또 찾아왔는데 부흥이 일어나면서
그 사회 변혁이 이어졌던 게 웨일즈,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미국, 인도, 만주, 중국, 오스트리아, 그 다음에 다마가스카르, 노르웨이, 남미, 이 카리브의 여러 지역까지 소위 붕이 일어나는 곳마다 자연스럽게 사회 개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마이어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정치적 사회 개혁이 수반되지 않는 종교적 부흥은 단한 번도 역사에 없었다. 예, 그렇게 마이어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 영적 각성이 일어나면서 엄청난 사회 개혁이 바로 이어졌는데, 그래서 부흥이 일어나면서 노예 제도가 폐지되고, 감옥 제도가 개선되고, 술 매매가 이제 금지되고, 그리고 교육 문제가 이 해결되고, 이런 것들이 쭉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어져 왔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요한 웨슬리를 통한 이 부흥 운동인데, 요한 웨슬리를 통한 부흥 운동이 한참 일어났을 때, 이때 오웬스 2세는 부흥 운동이 가져다준 결과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복음이 물결치고 술 소비가 감소되는 가운데 범죄 또한 현저하게 줄어들기 시작했다. 이제는 다시 안심하고 도시의 거리를 걸을 수 있게 되었으며 재계와 관계의 부정부패도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사람들의 대화 내용도 품위 있게 변했다. 이제 극장은 저속하고 음란한 곳이 아니라 진정한 예술과 오락의 장이 되었다. 도박 행위도 거의 사라졌고 잔인한 스포츠는 법령으로 금지되었다. 이제는 거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부흥의 영향력을 느낄 수 있었다. 부흥이 한참 일어나게 됐을 때요, 변혁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1904년 웨일즈 부흥 운동이 일어나고 나서 얼마나 엄청난 변화의 역사가 나타났느냐 하면, 말을 부릴 때 그냥 막 욕을 하면서 말한테 채찍을 가하고 이랬던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 말한테도 부드럽게 표현하는 바람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해가지고, 예, 제대로 그냥 주인의 말을 따르지 않는 이런 현상까지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사고 자체가 부흥이 임하게 되면 근본적인 이 성령의 이 능력에 의한 이 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인의 각성이 세계관의 변화로 이어지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세계관의 변화를 통해서 삶의 변화가 이어지고, 그래서 사회화 민족을 선도하는 이런 역할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부흥이 일어나면서 YMCA나 구세군이나 선교회나 자선단체나 교육기관이나 이런 것들이 수없이 생겨나죠.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고 나서요, 보니까 웬만한 교회는 배움에 굶주린 이 주일학교 학생들이 교회로 몰려드니까 주일학교 교육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소학교를 다 설립했어요. 그러니까 웬만한 교회마다 소학교가 다 설립된 거예요. 이 소학교가 설립되면서 이 배움에 굶주린 사람들이 배우고 나니까 결국은 숭실 아카데미가 중학교를 확대할 수밖에 없고, 중학교 확대하다가 보니까 더 배우기를 원하니까 숭실 대학이라는 게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거예요. 숭실 대학은 가지고 안 되니까 연희 전문학교가 1915년에 설립된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소위 여성들의 지위가 향상되기 시작한 거예요. 소위 남녀 평등이라고 하는 게 기독교가 가져다 준 것입니다. 한국 교회 안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 고부간의 문제였어요. 그런데 이 고부간의 문제가 언제부터 해결되기 시작했느냐 하면,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기 시작하면서 고부간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하는 기록들이 쭉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일부 일처가 정착되기 시작한 것도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일부의 다처제라고 하는 게이 첩이라는 문화가 한국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부흥을 경험하고 나니까 일부 일처가 원칙이라고 하는 것들이 느껴지니까 애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첩하고 자연스럽게 헤어집니다. 울면서. 그래서 애기는 남자가 키우고 이제 여자는 서울로 올라가서 간호사가 되기도 하고, 소위 사회 진출하는 이런 역할들이 1907년 이후에 한국교회에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노예제도 폐지, 또 여권의 신장, 또 교육열, 또 세계관에 대한 변화, 이런 것들이 눈이 뜨기 시작하면서 소위 기독교 지도자들이 사회화 민족을 선도하는 일제시대에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조선이라고 하는 CHOSON이라고 하는 조선 이름이 1907년 평양 대봉운동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CHOSEN 앞에 더가 붙어서 더 추준 선민으로 딱 박힌 것입니다. 평양 대봉운동이 딱 한참 진행되고 있을 때 한국교회 선교사들은
정말 한국 사람들이 서구 사람들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그대로 무너져 내리면서 어쩌면 한국 사람들이 종교적인 심성이 더 강하고 또 하나님이 이 한국 사람들을 축복하신다고 하는 것들을 피부로 느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가장 필요로 하신다면 그 필요로 하시는 게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저는 부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흥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그리고 이 땅의 교회에게 베푸시는 가장 중요한 선물, 가장 값진 선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의 교회와 그리고 이 땅의 개인에게 하나님은 부흥을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만물의 창조주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 속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서 우리 각 개인의 심령 속에서 그리고 세계 도처에서 그 일을 하시기를 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나던 에드워즈가 고백한 대로 부흥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물이다. 그러나 아무곳에서나 임하는 것이 아니라 사모하는 곳에 임했다. 정말 부흥이 우연히 일어나지 않고 사모하는 곳에 하나님께서는 부흥을 주셨어요. 저는 이 땅에 와이트와 맥컬리라고 하는 두 명의 여자 선교사가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원산 부흥을 주시고 장대현 교회에서 길선주와 소위 박시록 장로 몇 사람이 함께 무릎을 꿇고 이 땅에 부흥을 달라고 새벽마다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이 땅에 부흥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 땅에 부흥을 사모하는 무리들이 정말 기라성같이 일어나서 이 땅에 부흥을 꿈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 땅에 부흥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최근에 이와 같은 사인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서 부흥을 사모하는 무리들을 참 주셨고 또 17개 신학교 교수들이 교파와 교단을 초월해서 2003년 11월 13일부터 매달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지금까지 함께 모여서 토요일날 아침에 이 땅에 부흥을 놓고 신학교 캠퍼스에 부흥을 놓고 기도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흥을 사모하는 이들의 무리를 세워두시고 또 우리들의 이 간절한 기도를 속히 들으셔서 이 땅에 놀라운 부흥을 허락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이 시간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선교지에 교회를 세우는 힘찬 첫걸음 드림온과 함께합니다.